그래서 우리 하모니네이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 새싹반 두 개의 무대를 함께 하셨습니다. 총 6곡의 동요를 좀 함께 들으셨는데요. 또 이렇게 바이올린과 첼로, 플룻, 클래식을 연주하는 이 악기들이 또 동요를 연주하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이 자리 함께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잠시나마 우리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연주한 그 곡들을 통해서 동심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셨던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하모니네이션은요, 서울과 경기, 강원도 11개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저 멀리 또 강원도 태백에서도 오시고, 2017년도부터 협력센터로 함께 하고 계시는 전라도 여주에서도 오셨다고 합니다. 정말 먼 걸음, 즐거운 마음으로 한달음에 와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이번 무대는요, 새싹이 조금 자랐습니다.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무가 됐는데요. 그 나무반 친구들을 만나보실 겁니다. 나무반이 또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첫 곡은 먼저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바흐의 미뉴에트 2번 연주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이 미뉴에트는요, 우아한 걸음걸이를 뜻하는 말로 이 프랑스어인 작다라는 뜻의 메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. 4분의 3박자 춤곡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르로 바흐가 작곡한 이 미뉴에트를 여러분 함께 감상을 하실 거고요. 뒤이어서 연주될 곡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입니다. 이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으로 좀잘 알려져 있지만 또 교향곡 분야에서도 걸작을 남겼는데요. 오늘 들려드릴 곡은 미완성 교향곡 8번입니다. 미완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교향곡의 형식 면에서 4악장이 아닌 2악장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이 미완성 교향곡을 들어보시면 아 이게 왜 미완성이지? 완성 같은데라고 느낄 정도의 완성도를 아마 여러분도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곡은 더 싱코페이티드 클락 고장난 시계라는 곡으로 시계는 늘 정확한 초침으로 시간을 좀 알려줘야 하는데 이것의 실증난 시계가 마치 게으름을 피워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엇박자와 또 당김음을 이용한 그것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. 자, 이제 파릇파릇했던 우리 새싹에서 또 단단한 나무로 조금 더 성장한 나무반의 무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